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과 함께 일할 부위원장에 김용범 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새 금융위원장을 기다렸던 금융권 차기 인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당국과 금융공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인 리더십 변화가 예상되면서 주요 자리마다 함합형이 뜨겁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정통한 관료로 업무 전문성은 물론 기획력과 분석력이 뛰어나며 소통 능력까지 겸비해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장에 이은 후속 인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간 막혀있던 금융권 주요 차기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장 금융위 내부에서 연쇄 후속 인사가 예상됩니다. 김 부위원장의 임명으로 봉석이 된 사무처장 자리에는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과 정환규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진홍섭 금융감독원장의 후임도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군에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또 민간 출신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됩니다. 특히 정은보 전 부위원장의 경우 최종구 금융위원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수출입은행장과 산업은행 회장 자리 등 많은 곳에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이동골 회장의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전 정권 인사 색채가 짙어 교체설이 나돕니다. 수개월째 공석인 서울보증보험사장과 수요은행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밖에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가 된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이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어 실제 인사가 날지 관심사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위원장.